안녕하십니까.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. 중국의 핵잠수함이 양자강에 침몰했습니다. 월스트리트 저널의 특종 기사입니다. 저 사진은 양자강에 있는 우창조선소에 거의 건조된 중국의 핵잠수함이 부두에 이렇게 놓여있는 모습입니다.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선을 칠해놓은 것이 이렇게 핵잠수함을 위성사진으로 찍은 겁니다. 저 잠수함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아주 야심을 가지고 그 개발한 신형 조클라스의 일본함입니다. 근데 이제 저게 5월 13일인데 6월 15일 날 그러니까 인공위성 사진 딱 보니까 아예 잠수함이 없어졌어요. 양자강에 퐁당 빠진 거예요. 그러니까 저 조선소가 난리 났어요. 그냥 뭐 수상 크레인이 여러 대가 와서 이렇게 뭐 이 빠진 잠수함 찾겠다고 난리입니다. 근데 이 사실을 인민해방군은 숨기려고 그랬습니다. 왜냐면 쪽팔리잖아요. 근데 이걸 미국의 민간 위성이 아까 보는 식으로 찾아낸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특종을 했는데 참 이거 인민해방군에서 타격인 게 저 오른쪽 사진은 조급 일본함이 거의 우창조선소에서 다 맹기러졌어요. 그러니까 인민해방군 해군이 기분 좋다고 잠수함 위에 막 걸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? 완전히 맹길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장비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이거 잠수함이 양자강에 침몰해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인민해방군에서는 쪽팔리고, 그러니까 미 국방성 관리가 이렇게 외신에 얘기했어요. 뭐 인민해방군 입장에서 감출 수밖에 없는 거다. 이거 왜냐면 자기들이 폼 잡고 맹긴 신형 잠수함의 첫 작품이 이제 양자강에 들어가 버렸다 이거죠.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래요. 미국의 그 군사 전문가들은 이게 인민해방군의 어떤 전력 강화에, 특히 해군력 강화에 결정적인 타격을 미치는 거다. 인민해방군의 어떤 훈련 수준하고 잠수함에 부착되는 장비의 질은 물론 추가적으로 중국의 만연한 그 방산산업, 특히 조선소의 만연한 부패 이런 거의 결실물이고, 그 다음에 인민해방군 내부의 규율 상태, 뭐가 이 기강이 빠졌다는 거죠. 이게 아주 인민해방군 전력을 강화하는데, 특히 핵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는데 심각한 문제라고 미 국방성 고위관리가 그냥 외신에 대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. 근데 이미 중국은요, 이미 전함이 있지 않습니까? 수상함에서는 미국을 능가했어요. 미국이 219척밖에 안 되는데 중국은 234척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베이징이 갖고 있는 야심은, 야, 잠수함, 특히 핵잠수함만 미국을 따라잡으면 뭐 중국의 대만 통일하고 남중국해의 제약권을 잡는데 아무 문제 없다. 그래서 씩씩대면서 이제 이 잠수함 전력을 늘리고 있는 거죠. 지금 현재 뭐 중국은 60척, 미국은 71척인데 이게 내용을 보면 미국하고 게임이 안 돼요. 공격력 핵잠수함은 중국은 6척인데 미국은 53척이고, 미사일성 핵잠수함은 중국은 6척인데 미국은 18척. 중국은 DDR 잠수함이 48척이기 때문에 총 척수로는 60척 대 71척이지만 미군 71척 모두가 핵잠수함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뭐 씩씩대면서 2025년까지 잠수함 숫자를 65척이고 2035년까지 80척으로 늘리겠다. 이제 주로 핵잠수함을 늘리겠다고 야심적으로 나온 거죠. 근데 왜 중국이 지금 조클라스 신형 잠수함, 약간 업그레이드 잠수함 모델을 이번에 우창조선에서 맹길러다 쪽팔렸냐면, 저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저 왼쪽이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입니다. 이게 이제 2004년에 서비스가 들어갔고 2년 뒤인 2006년에 들어간 그 이 중국의 잠수함이 상클라스 중국의 잠수함인데, 어떻게 보기엔 비슷하잖아요. 이렇게 보면 중국 잠수함은 덩치가 큰 것 같아요.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, 그런데 저 왼쪽에 있는 버지니아급 미국의 핵잠수함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물속에서 13발을 확 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발사대가 있는데, 중국의 상클라스 잠수함에 그게 없어요. 두 번째, 저 잠수함의 꼬리 부분을 보시면은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이렇게 X자로 되어 있습니다. 스턴이. 근데 이제 그 중국의 잠수함은 이렇게 수평하고 수직으로 되어 있죠. 이게 이제 커다란 차이기 때문에 중국의 기존의 상클라스 갖고는 미국 잠수함을 그 대적하기 힘드니까 조클라스 핵잠수함을 개발했고 이번에 우창조선소에 맹긴 거예요. 그래서
그 사진을 보면 오른쪽 아래 사진이 중국이 개발하는 조 클라스인데 함수함 뒤에 제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쳤는데 X 타입 스턴을 이제 이번에 조 클라스에는 맹결합니다. 이게 수평 이렇게 돼 있는 그 꼬리보다는 X 클라스라면 잠수함의 기동력이 훨씬 좋아지나 봐요.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 따라잡겠다라면서 이제 X 클라스 스턴을 이렇게 내가 오른쪽 노란 동그라미로 표시한 식으로 맹길고 그다음에 저요 오른쪽 아래 거는 조 클라스 핵잠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어떤 런치 시스템도 맹기려고 했는데 요놈의 배가 첫 번째 배가 이렇게 만들다가 이제 양장에 빠져버린 거예요.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것도 문제지만 저 방사선 유출 문제를 걱정하는데 외부 전문가는 라이클리 아마 저 잠수함에 해결료가 있을 것이다. 그 잘못하면 방사선 누출 문제가 있잖아요. 양자강이.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아 저게 바다에 나가면 원자로를 최대로 가동하는데 저게 아마 건조 중이고 뭐 이렇게 강해 있기 때문에 원자로를 최대 가동 안 했기 때문에 방사선 누출 가능성은 없든지 아주 적다고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저 빠진 양자강에 빠진 잠수함 찾겠다고 뭐 크레인 갖고 난리인데 우창조선소에서 저거 뭐 인양할지 안 할지 못해 인양해도 저거 거의 못 쓴대요. 왜냐면 물속에 왕창 빠지면 모든 전자장비 있지 않습니까? 전자장비가 얼마나 섬세합니까? 이 물에 젖은 전자장비는 못 쓰거든요. 그다음부터 미국 그 잠수함 전문가 얘기는 엘렉트로닉 모터는 거의 뭐 버려야 된대 교체하고 저 물에 빠진 잠수함 뭐 건져갖고 바다에 나가봤자 완전히 재기능을 못하는 허접한 잠수함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중국이 야심차게 취입하는 조급 조클라스 이 잠수함 프로그램에도 큰 차질이 있는 겁니다. 이게 이제 뭐 양적으로는 중국 해군이 막 찍어내지만 군함 뭐 잠수함 찍어내려고 하지만 기술 수준의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